안녕하십니까. 저는 힘과 운동을 발표하게 된 일상파 안윤서입니다. 일단 힘과 운동을 알려면 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란 속도 변화의 원인이 되고 모양 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힘을 표현할 때는 방향과 크기, 그리고 작용점이 있습니다. 방향과 크기가 있다는 것은 즉 벡터라는 의미인데, 벡터는 무엇일까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지닌 양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F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작용점, 방향, 크기가 있고, 벡터임을 표시할 때는 기어 위에 화살표를 그려서 표시합니다. 또 벡터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합과 차는 평행삼면연법이나 삼각형법을 이용합니다. 평행삼면연법이란 두 벡터를 한 점에 모으고 각 벡터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각 끝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삼각형법은 한 벡터의 끝점에 다른 벡터를 연결하고 또 끝점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곱과 나눗셈은 그냥 벡터 앞에 상수를 곱하여 표현합니다. 벡터는 성분 분해를 해야 합니다. 성분 분해란 두 방향을 잡고 평행삼면연법을 이용하여 성분을 얻는 과정입니다. 물리를 할 때는 주로 수직 성분 분해를 사용합니다. 힘의 작용 방식에는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있습니다. 접촉력은 말 그대로 접촉하여 작용하는 힘이고, 비접촉력은 접촉하지 않으면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접촉력의 종류에는 마찰력, 장력, 탄성력 등이 있고, 비접촉력의 종류에는 전기력, 자기력, 만유인력 등이 있습니다. 또 자연계를 이루는 기본인 네 가지에는 중력, 전자기력, 강행력, 약행력이 있고, 각각의 작용하는 요소는 질량, 전하와 전류, 핵자, 핵입니다. 그리고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강행력, 전자기력, 약행력, 중력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운동이란 정지에 있는 어떤 기준점에 대한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더불어 변하는 현상입니다. 저는 힘과 운동이 집합과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작용하고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힘과 운동 모두 할 수도 있고,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운동할 수도 있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운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을 보면 관성계를 알아야 하는데, 관성계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성립하는 기준계입니다. 만약 가속 운동을 하면 그것은 비관성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은 F는 ma, 즉 힘이 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기술한 것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을 알면 운동 방정식을 알수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이란 제2법칙은 직규자포계로 성분 분해한 방법입니다. 운동의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A가 B에 힘을 가하면 B가 A에 힘을 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의 조건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또두 힘은 동시에 발생하고 일직선상에 존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힘입니다. 이와 같은 물체를 줄로 당기는 상황에서 장력, 중력, 마찰력, 수직성량들이 작용하고, 이와 같이 종이를 뚫고 가는 자기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전기장이 일어나면 아래로 전기력, 위로 자기력을 받습니다. 또 다른 힘에는 저항력, 또 경사면 위에 힘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